안녕하세요, 웨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저희가 그 결성을 한 지는 올해가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공연을 마지막으로 한 지가 이제 한 3년 반 만에 네,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조금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고 네,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일반 공연장이 아니라 네, 이런 이제 놀이 이 술집이 저희 멤버들도 아주 단골이고 이제 여기서 알바도 아주 오랫동안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술 드실 수 있게 네, 돼서 이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제 놀이 사장님과 네, 그리고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제 첫 단독 공연이에요. 네, 저희가 은퇴 기념 첫 단독 공연인데 은퇴 선언을 저희가 한 6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가 한 7번 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은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역사적인 네, 현장에 와 계신 거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아,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단독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고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컬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못 부르기 때문에 저희 곡만 네, 오늘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듣기 좀 그렇더라도 술을 많이 드시면서 그거를 조금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저희 정규 1집이 2015년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수록곡들 좀 일부와 이번 신곡이 네 곡이 있습니다. 방금 첫 번째 곡이 이제 이야이야오라는 네, 신곡이었고 이제 앞으로 더 네, 새로운 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또 감사의 말을 드려야 될 게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제 티켓 받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받아준 친구가 저희 이제 여기 진성군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성필군, 네, 성필군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함께 해주겠다고 해서 네, 네, 감사하고 또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받은 종이 적혀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따가 소개할 베이스 전진성 군의 막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공연 후반 최후반부에 이제 경품 추첨을 할 텐데 어마어마한 외골 굿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공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15,000원 내시면은 맥주와 칵테일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컵으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셔서 이제 원하시는 거를 받아서 계속 드시면 되고요. 네. 네, 이제 다 된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나 먹자
나는 체온 나 나는 사이다 너는 소주 저기요 진석인데요 나는 포집해요 근데 이름이 그녀가 아낀다 내 복에 아낀다 그러자 그녀가 내게 보았다 그저자 뱅키야 한 명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하트 시그널이라고 채널A에서 절찬리 상영되고 있는 방송 만들러 가느라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공연을 도와주고 있는 저 아름다운 머릿결을 휘날리는 입대가 14일 남은 친구는 전진성이라고 하고요. 입대 2주 전에 저희 공연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보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결성한 지 09년도에 제가 결성해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공연은 이제 한 세 번째인가 그래요. 잘 안 해가지고 네 번째가지고 뭐 그런데 뭐 이제 그 흔치 않은 기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운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오늘의 이 추억을 오래오래 한 30년 뒤에 간직해서 나중에 뭐 한 60살이 됐을 때 저희가 내는 어떤 애용들이나 이런 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음 번에 바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연세로예요. 그래서 연세로 칠한길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술잔 채 타고 가면 소리 좀 들리죠 아무것도 안 해
네, 방금 저희 정규 1집 수록돼 있었던 연세로 칠학길이라는 노래였고요. 선곡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 선곡 달리요. 네. 이번에는 또 한번 이제 신곡 타임인데요. 제목은 자동혁미라는 노래입니다.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좋고 막 반갑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아는 동생인데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 누군가가 저를 자꾸 이렇게 반갑게 보면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왜 인사하나 싶고.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동정리 네, 하겠습니다. 하나
멘트 순서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즐거우세요. 왠지 눈치 보여서 안 즐거운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지. 되게 뭔가 그런 야. 술 많이 드시고 계세요? 취했으면 좋겠다. 저희 세 명이서 계속 노래 대결 하거든요. 지켜봐 주시고 나갈 때 투표해 주세요. 다음은 친곡인데요.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합리한 것들에 각자 우리 모두가 한 명씩 철퇴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찡찡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찡찡대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힘든 노래입니다. 몰라주는지 기다리면 생길 줄 알았어
붙들어 가자. 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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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앞에 보이가 머리 미쳐명사 우리 앞쪽 미쳐명사 붙들어 가자. 300장 정도 리미트도 있었는데 이게 한 장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커버 안쪽에 보면 이렇게 사인도 다 해놨거든요. 잡으시죠? 자, 뽑아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34번? 34번 계신가요? 34번? 16번? 16번 계신가요? 16번? 아, 아니에요? 아, 지금보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40번. 40번 계신가요? 40번? 40명이 안 들어갔어요. 40명이 안 들어갔나요? 아, 아, 57번 없겠죠, 그러면? 좋은 게 나왔습니다. 11번! 11번 계신가요? 11번? 11번 계신가요? 11번? 몇 명이 남았어요? 30번! 30번 계신가요? 30번? 다시 들게요.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68번. 아, 68번 또 나왔네. 잠시만요. 아, 이거 13번. 어, 13번이에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자,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자, 이거 자기소개하고 소감까지 하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굿즈예요. 어, 두 번째 굿즈는 저희 그 앞에 밟고 오셨나요? 혹시 저희 포스터 밟고 오셨나요? 저희가 그 카페팅으로 깔아놓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골 브로마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되고 뭐 사용 용도는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이거 좀 들고 있어줄래요? 예. 신나게 웃으면서 들고 있어주세요. 웃는 걸 잘 못하는 친구라. 자, 번호
어, 두 개 남았네요. 제가 반대로 하나 할게요. 43번. 16번. 16번 안 계신가요? 16번 안 계세요? 야, 없는 거 버려. 다시 놓치고요. 19번. 19번 계신가요? 어, 어, 제 친구는 아까 말씀해주듯이 오늘 무료로 수고해주시는 피서분, 네. 오셔서 저랑 옆에 서서 셀카 같이 찍고 가세요. 그 잠깐 뒤에서 핸드폰만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 찍고 가신대요. 자, 이제 세 번째 굿즈를. 핸드폰 없어요? 없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고 계세요? 자, 저희 세 번째 굿즈는, 어, 7, 8번이라고 저희 중에. 자, 저희 세 번째 굿즈는, 아, 이, 오늘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7, 8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찬영, 그리고 저 김성구, 도진석, 전진성, 김인범, 그리고 없는 김경환과 외골 공식 계정까지 해서 인사를